발목 수술을 관절경 및 오픈 MBO 수술을 시행하시고 짧은 기간에 이제 웨이트 베어링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브레이스 대신 숏레그 캐스트를 예정입니다. 숏레그 캐스트는 피겨의 캐스트를 하실 예정이고요. 포지션은 발목 힘 뒤로 살짝 뒤로 제껴볼까요? 뒤로 이렇게 뉴트럴 포지션으로 할 예정입니다. 피겨 캐스트 할 때는 4인치 파이버러스 캐스트 폴리에스테르 웨드린 캐스트 4인치 하나면 되고요. 선봉대로 하셔도 되고, 이건 델타 드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봉대 대용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뭐지? 아니 스타킹넷, 그치? 스타킹넷인데 환자의 피부에 직접 닿는 데라 피부 자극이 덜 되는 이런 튜비패스트라는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원래는 이게, 그러면 들어볼까?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원래 이렇게 하나인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잘못 재단을 했네. 1대1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3등분해서 2대1로 잘라요. 2대1로 잘라서 얘를 뒤집어서 종아리에다가 할 거고, 얘를 두 겹으로 뒤집어서 발에다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준비물은 글러브.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이제 가위까지, 가위어딨니? 가위까지는 테스트에 잘못 준비가 됩니다. 환자분이 교육용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교육용으로 촬영을 합니다. 자, 지금은 괜찮은데 이따가 제가 발목 뒤로 좀 제끼세요 그러면 아까도 그 정도로 무릎을 살짝 구부려야 발목이 뒤로 잘 제끼세요. 아셨죠? 그래서 종아리형 스타킹넷을 환자분 2주만 캐스트를 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발등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뚜베스트가 원래 이게 접착력이 있는데 좀 접착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감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한 바퀴 돌려서 접어서 한 겹인데 이제 세 겹 한 바퀴 접어서 이제 다섯 개. 왜냐면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여기 근육이 빠져요. 그럼 여기가 살짝 노는데 그때 이게 티비아 안테리어 크레스트가 부딪히면 아파서 이걸 조금만 두껍게 하고요. 살짝 모아주면 살짝 뜨고 여기서 딱 잡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는 좀 두껍게 하고요. 그다음 스킵을 해서 발목 이제 살짝만 들여도 되고, 보세요. 발로 와서 넘겨. 메타타살 헤드 쪽으로 다 감아야 되기 때문에 MTP 조인트를 감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가위 자르는데 잡아야지. 자르는데 그래서 이걸 좀 붙네. 안 붙으면 끊었어. 이거 살짝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리고 감을 때 메디얼 말려라 지금 아래쪽에 여기 살짝 델타들이 잘라주고, 선봉대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라테랄 말려라 아래쪽에
보일랑 말랑하게 아타바라 말라올라 티까지만 감을 거거든요. 잘라지고 그리고 발등도 오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잘라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오픈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선은 핸드폰으로 여기서 좀 이쪽에서 좀 찍어줘 볼래? 자네들 핸드폰으로 같이 시작하면 얘기해. 전화기 그거 비행기 모드로 해야 될걸? 네. 중간에 전화하면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쪽에서도 한번 찍어. 아 이게 되게 괜찮다. 이쪽에서 한번 찍으면 돼. 됐어? 네. 됐어? 네. 녹화하고 있어?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감을 때는 이제 뒤로 살짝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이 정도는 하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여기에서 시작은 뒤꿈치 아래쪽으로 갑니다. 뒤꿈치 아래쪽으로. 그래서 조이는 게 아니고 뒤꿈치 아래쪽. 근데 여기서 얘를 살짝 접어주고 너무 조이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잡고 내리고 이거는 뭐 프랙처를 이렇게 살짝 잡고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 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 아니라 인모빌리제이션 하기 위해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한번 감아줘요. 이거 차고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나타날말로 티까지만 감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 플랜타의 폭풋에 베타스 팔레트에서 폭풋 패드가 감겨져야 되고 다시 한번 하고 잡아주고 패드는 감싸고 이 도순 쪽은 감싸지 않고 감싸는 너무 텐션을 주지 말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누를 테니까 이쪽 빼시고요. 뭐죠? 몰딩을 하는데 여기랑 이렇게 수평하게 해서 근육이 빠지더라도 이 엔테리어 컴파트먼트 근육이 빠지더라도 이 로테이션이라든가 모션이 적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엔테리어 크레스트도 안 닿고 환자가 통증을 덜 느끼고 지그시 손바닥이랑 코시랑 눌러서 해주고 여기서는 뭐지 아킬레스 텐던 메디얼과 라타라를 눌러주는 겁니다. 아킬레스 텐던 메디얼과 라타라를 눌러줘서 볼딩이 잘 되게 메디얼 말레올라는 눌러주지 말고 위에 눌러주고 서프라 말레올라 라타랄도
스피레스텐덴에 메디알하고 라테랄을 눌러주고 라테랄 말려라 위로 눌러주고 앞을 눌러주고 라테랄 말려라면 건들지 않고 그리고 웰딩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환자분은 발가락을 다 움직여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가락 운동을 하게 하셔야 돼. 근데 얘하고 얘기서 걸리면 발가락 운동을 할 때 아파요. 그래서 여기 손가락 넣고 여기 손가락 넣어서 늘려줘서 엄지발가락하고 새끼발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환자분이 편합니다. 그리고 발목 각도는 90도로 이 상태로 웰딩을 하고 근데 발가락을 수술한 사람, 뭐 골절을 보존적인 치료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발가락까지 감아야 되는 분들은 여기까지 감아야 되는데 환자분은 그럴 이유가 없어서 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계속 늘려놨으면 다시 쪼그라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우고 다시 나머지 몰딩 물 좀 줄래요? 네. 발가락 뒤로 꼼지락꼼지락 해보세요. 걸리는 거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 조금만 더 숨을 해줄게요. 안 걸리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환자분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서 앉으세요. 여기서 앉고, 자, 발을 내려놓는데, 어떻게 내려놓냐면, 여기 사진 보면, 직각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돼 있죠. 그 발 자세가 돼야 돼. 앞으로 좀 나오고 앉아 보세요. 쭉 나오고 발을 뒤로 해서 이제 앞꿈치를 눌러 이렇게. 그래서 볼게요. 이렇게 다리 직각으로 이게 뒤져야 돼. 뒤꿈치를 뒤져야 돼. 다리 이렇게. 그래서 요라고 5분 동안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 다 굳은 게 아니라 거의 이제 굳어가는데 지금 이제 90도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발바닥 쪽으로 살짝 내려가요. 그래서 요렇게 90도보다 살짝 뒤로 제껴지게 굳을 때까지 있어야 돼. 아셨죠?